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전이 전기를 싸게 팔아서 13년간 12.6조 원을 순손실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이로 인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약 1조 원으로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코로나19 이후 이 시기를 더하면 실질적인 손해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이 8세대 낸드를 처음으로 개발하면서 자율주행에 최적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236단 낸드 플래시를 탑재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제품으로 새로운 수요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동차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위믹스 유통량 조작으로 첫 재판을 받았던 장형국 대표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방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법무부가 비자의 반독점 혐의를 고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24일 비자에 대해서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독점을 위반한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비자 외에 다른 네트워크 업체를 통해서 거래하려는 가맹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경쟁 업체를 짓밟아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우리 국내 증시를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통화 정책이 일시적일 것이다. 산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우려감을 덮어두고요. 국내 주식시장에 집중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러한 유동성이 촉발됐다라는 이슈들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유동성 허니문. 만약 이러한 유동성 허니문 기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부들도 궁금하실 테고요. 이러한 허니문 기간이 끝난다면 또 우린 어떤 섹터군들을 바라봐야 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러한 부분들 정확하고 면밀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흐름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반납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선은 유지해주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찾아봐야 할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3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69포인트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일주 흐름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장 초반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2시를 기점으로 그러한 힘들을 다소 약화시키다가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요. 수급적인 부분까지 보자면은 아직까지는 그 힘이 약하다라는 분석들이 많은 시점입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12시를 기점으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들 계속 이어질지 여부들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덜어내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3,700억 원 넘는 물량을 현재 매도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참고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8월 말 이후로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 현재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이 오늘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그래도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642
42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주들로 수급이 몰렸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장 초반에는 조금 더 탄력이 좋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0.47% 약보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2% 넘는 상승률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승 기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장 중반 들어서는 상승 전환해 주면서 0.20%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은 하락 종목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아는 현대와 다른 양상들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1.82% 하락하고 있고 KB금융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4%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에 관한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분들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분들도 파란불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앞서서 제약바이오주들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클래시스와 휴젤과 같은 미용 의료기기와 또 보톡스 관련주들도 오늘장의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긴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2% 넘는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관한 분위기들 저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전략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 전략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후 시장 들어서 좀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에 관한 분석들 함께 해주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모셔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갭상승 출발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차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속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뭐 FOMC 회의라든지 BOJ가 끝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중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것인데 큰 이슈들은 저는 거의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8월 달보다는 좋은 증시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좀 애매한 건 좀 있기는 해요. 갑자기 네. 이제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랑 이제 정책금리랑 지준율 인하가 같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잘 살아나려고 했었던 과정에서 수급의 꼬임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국 쪽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게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자금이 옮겨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자체가 시세 지속성을 주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증시에 있어서 수급 꼬임 현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쪽에 수급이 지속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뭐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대형주들의 수급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좀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었던 게 우리가 팩트만 보자. 그중에서 팩트가 뭐였냐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같은 성장주를 보자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모두 다 저점대에서는 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받을 만한 구간이었는데 중국 쪽에서 그런 내용을 내놓으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지금 쭉 옮겨갔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한다면 전 전부 다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 쪽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시적일 거다라고 단언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축을 좀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는 뭐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 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던 찰나에 중국 쪽에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좀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주단 같은 경우도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성장주가 그래도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성장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차 상승하는 것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뭐 경기 민감주, 뭐 화학 관련주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만 개인적으로는 성장주를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항상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그러면 이제 중국발 유동성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허니문 기간이 생각보다 그래도 지속은 될 수 있다라고는 보시는 거네요. 일주일 정도는 시장을 지켜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려서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 지수가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론과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단기적인 흐름이 비슷했어요. 엄청 비슷하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쨌든 반도체 쪽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가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향 수출도 많지만 중국향 수출도 여전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국의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제한이 됐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23년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중국에 대한 수출 물량보다 조금은 많습니다. 근데 양국을 합쳐가지고 40% 정도가 되고요. 각각 약 20% 정도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았었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부진했었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증시가 너무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금투세에 관련돼서 투심이 많이 위축됐다라는 얘기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중국 증시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기는 또 어려웠었던 부분이기 네. 때문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약발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중국이 벌써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네. 있는데 여기에선 이제 또 우리가 환시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뭐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그래도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쪽에서 갑자기 우리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리는 없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화학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고요. 어제 화학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왜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오늘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입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 부양에 의해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부호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도 좀 움직여야 됩니다.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우리가 GKL 같은 GKL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도 많이 변동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제한적이라고 봤을 때 모든 업종들로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기업들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식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화장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화장품 섹터 중에 이제 중국의 수혜를 받는 화장품 섹터 군들은 상승을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미국발 훈풍을 받을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여전히 화장품은 보수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좀 혼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품 관련주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어요. 상반기만큼은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변압기도 마찬가지고요.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었던 기업들 최근에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저의 의견은 사실 똑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을 굉장히 잘 내놓으면서 혹은 AI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다라면서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잘 나오고 있는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이든 뭐 변압기든 우리가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지금 당장에는 메리트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선 여전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려보자면 저도 화장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변동성이 크지만 우리나라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것이 이제 뭐 수출 국가의 다변화, 뭐 북미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면서 외형 성장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본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이나 영업 이익은 더 올라올 겁니다. 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상반기 때 실리콘투라는 기업이 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5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작년부터 따져보면 1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간다라는 것, 주가가 기업의 뭐 수치에 수렴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수급이죠. 결국에는 유동성이 시장에 풍부해야지만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이 더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분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거래가 들어오니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화장품은 저는 크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화장품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비올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10% 올라갈 때 그래도 한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틀리기도 했지만 맞은 부분도 있다. 결국에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강한 섹터를 공략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본부장님, 저희가 또 블랙 프라이데이랑 아마존 프라이데이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이벤트들로 인한 수급 촉발은 그러면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냥 몇몇 기업들은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맥스라는 기업도 제가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코스맥스라든지 에이블 CNC 같은 기업들 보시면 주가 흐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대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뭐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실리콘투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반기 때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화장품 업황이 안 좋아도 어떤 기업이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겠죠. 다만 상반기처럼 모두 다 올라가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전제인 부분이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더 탄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제약바이오 기업 역시도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내용이 나올 때 뭐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동안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실리콘투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유동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상반기 때 만약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화장품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들이 이 종목을 더 끌고 가서 또 한 번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연말이 되면 우리가 양도세에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사실 저는 화장품도 지금 중국발 이슈는 어떻게 보면 좀 얻어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뭐 저도 화장품 좋게 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종목군들을 선택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오차의 확률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부각되지 않았었던 종목군들 지금 뭐 KCC라든지 금호 석유라든지 이런 화학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천연고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천연고무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합성고무의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합성고무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간차는 좀 있겠지만 화학 쪽으로도 이제 업황 개선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새로운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래서 종목군들을 옮겨가라는 것이냐라고 그러니까요.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큰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상반기 때는 수출이 잘 됐었던 기업들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는 뭐가 움직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큰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테마처럼 옮겨 다닌다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구체적인 전략들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특징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관해서 보다 면밀히 힌트 얻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작은혜입니다. 어제 우리 장이 마감하고 나서 드디어 K밸류업 지수가 배를 벗었습니다. 정책 추진 다음 7개월 만이었는데요. 우수기업과 기대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로 100개 종목 편입 완료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밸류업 지수 총 8개 산업군에서 코스피 상장 종목 67개, 코스닥 상장 종목 33개의 종목들이 편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의외로 눈에 띄는 점들이 있었죠. 의외로 발탁이 된 기업들도 있는가 하면은 당연히 편입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불발됐던 기업들도 있었죠. 일단 의외로 발탁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LX세미콘과 경동, 나비엔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 한번 살펴봤더니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3%대 강세를 보인 반면에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 가깝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했지만 불발됐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3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KB금융, KT, SK텔레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 안에서는 오늘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KB금융이 가장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불발이 됐나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PBR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포함이 되어 있는 업종 내에서 상위 50%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바로 불발의 원인이 됐고요. 이렇게 KT와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주는 사실 배당이 높은 고배당 종목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OE 조건을 또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바로 그 원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 외에 나머지 이 100개 종목 편입된 것 이번에 9월 30일이 되면 지수 편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이 된 다면 선물 상품 ETF가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추후 주가 흐름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평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기대가 너무나도 컸던 탓일까요? 조금 아쉬운 소리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미 주주 환원을 잘하는 기업을 선정한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주 환원을 잘할 기업을 선정을 해야지 주가 상승 혹은 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라는 아쉬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애 자체가 워낙에나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라서 앞으로 성적이 올라갈 애를 발탁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부를 잘하 하는 아이, 그러니까 그런 정평이 나 있는 아이를 뽑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평균 성적을 올리는 데 조금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라고 쉽게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이 공시 참여한 기업이 12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100개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더 늘려야겠죠. 어떻게 늘려야 하냐 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이 밸류업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 공개가 밸류업 기대감 안고 올랐던 종목들 이 상승세를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중립적인 이벤트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 하나 살펴봤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빅컷을 했다, 질 수 없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화끈한 돈풀기에 나섰는데요. 강력한 부양책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놓은 부양책 살펴봤더니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 지준율 인하 단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준율 플러스 알파로 정책금리도 동시에 인하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다라고 해석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준율이 뭔지 조금 생소하실 분들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지준율은 지급 준비율의 준말입니다. 중앙은행 그러니까 인민은행 혹은 뭐 한국은행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준율을 내린다라는 것은 은행들이 이 중앙은행에 돈을 덜 줘도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돈이 남은 은행 당연히 시중에 돈을 풀 수밖에 없겠죠. 즉 유동성 공급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려 50bp 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인즉슨 190조 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고요. 더 파격적이었던 것은 연내 그러니까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그러니까 50bp 받고 한 번 더 25bp에서 50bp 추가로 인할 가능성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하냐? 당연히 중국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3년간 살펴봤더니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무려 8,700조 원이나 증발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 공포 정말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물가가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물가는 더 떨어지겠죠. 물건을 파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출도 줄어들고요.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돈이 없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여력도 없고요.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리를 사실 끊기 위해서 부단히 중국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실 파격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우리 국내장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경기와 대표적으로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화학 관련 종목들 안에서는 효성화학이 오늘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소비단 안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화장품 생각하실 텐데요. 이 화장품 안에서는 정말 아모레퍼시픽이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레퍼시픽은 대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화장품인과 동시에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 이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른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헝션그룹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반도체인데요. 이슈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드디어 엔비디아 지분 매각을 일단락했다라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이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칩을 통해서 올릴 매출이 무려 13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반도체 한바구음 짓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전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중국 이슈 그리고 반도체 이슈 함께 받아가면서 오늘 전선도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하락 쪽인데요. 사실 그동안 바이오 시밀러를 포함해서 제약 쪽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이 뛰었던 탓일까요? 일단 오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행으로 섹터를 통해서 시장에 관해서 보다 다양한 힌트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 중국 관련 주들이 또 탑3에 들기도 했었는데 저는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최근에 이제 철강과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늘 전선주들의 움직임이 보여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 거기에서도 이제 비철금속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선주들도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최근에 전력기기, 변압기, 뭐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도 자금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전선 쪽으로도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좋았었던 업종이죠. 마찬가지로 좋았었던 업종이고 지금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좀 더 가볍고 좀 더 작은 금액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선 쪽도 좋지만 2구 산업이라든지 풍산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변동성이 오랜만에 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유를 종목들이나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때 대부분 다 분석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도 없지 나쁜 것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이제 종목이나 업황들을 분석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의 우리나라 기업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깊게 파보면 대다수가 좋은 기업이거나 업황이 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나 내가 분석을 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생긴 거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라든지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변화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쨌든 큰 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종목을 좀 변경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철금속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우상향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비철금속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봤더니 당시에는 고려화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처럼 이제 왜곡이 좀 됐었더라고요. 왜곡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지금부터 비철금속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중장기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인지 이렇게 좀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비철금속은 뭐 일부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좀 테마성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딥페이크라든지 변동성이 큰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맞게끔 성향이 맞게끔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간밤에 이제 경기 부양책에 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들도 좀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구리나 철강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이 관련주들의 트레이딩 관점도 포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 힘이 그렇게까지는 세지 않은 느낌이고 또 어찌 보면 이게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난 시간에 신재생 관련해서 또 토픽으로 뽑아주셨잖아요. 해리스트레이드 관련해서 CS윈드를 뽑아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짧은 그런 지식으로 단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흐름이 계속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주목을 받았던 시점들도 있었고 어떻게 또 우리가 추가 전략 잡아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CS윈드를 제가 우리 연휴 전에 말씀드려서 네. 9월 11일 날 말씀드렸는데 네. 딱 오늘 빼고는 양봉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나왔어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방어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뭐 성장주의 성격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 CS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격대 기준으로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재생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풍력 쪽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또 견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물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는 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두 나라가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중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갈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라서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의 큰 흐름에서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죠. 네. 왜 바뀌냐면 우리가 탈탄소라고 하죠. 맞아요. 넷제로 네. 때문에 우리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국제해사운임기구 IMO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네. 계속해서 노후 선박을 계속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탄소가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CS윈드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본다라고 한다면 SK이터닉스 같은 기업이 있거든요. 제가 이 기업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ESS 쪽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면 풍력과 태양광을 많이 떠올리는데 풍력과 태양광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옆에 지어져야 되는 게 이 전력 저장 장치 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왔죠. 우리와 이 회계 분기가 다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나왔던 건데 당시에도 ESS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ESS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좀 재미가 없다거나 과거에 매매를 좀 해봤는데 나한테는 좋지 않은 추억이었다라고 한다면 ESS도 지금부터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목 중에서는 SK이터닉스도 괜찮고 좀 탄력적인 모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함체를 만들고 있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신재생에너지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지켜보자면은 신재생이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본부장님이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또 한 발 먼저 내다보셔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잘 내다봐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또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좀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의 또 토픽도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어떤 토픽을 준비를 해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성광밴드라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이슈가 하나 있었죠. 네. 그 대왕고래 관련되어 있는 2차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회의가 있은 이후에 뭐 화성밸브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주가가 밀림이 나오면서 이제 대왕고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와 엮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피팅 밸브 쪽에서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왕고래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군들이 밀림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테마의 색깔을 많이 띄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팅밸브 쪽에 대해서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대왕고래 쪽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엮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기체라든지 액체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런 구간에 필요한 피팅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도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견고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2008년도였나요? 가장 높은 신조선 가격을 연내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피팅 밸브 쪽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화학 정유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화학 정유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중국의 지준율 인하,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수혜까지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로서의 메리트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화학 정유 쪽으로도 엮이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금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장의 판단을 좀 제가 빌어서 말씀드려본다면 지금 성광밴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화학 정유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선 조선 기자재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2024년도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2022년도에 발주가 된
선박들을 건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선박들이 건조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고부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선박 쪽에 대한 성과 쪽에 대한 협상의 우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주들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인 조선주들이 수주가 끊긴다라는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우리가 조선사들이라고 한다면 중국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탱커라든지 벌크선들 같은 경우에 대한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를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선박에 대한 수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의 공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고요. 화학 정유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성광밴드 같은 경우 오늘 대한고래 프로젝트 쪽에 엮여서 다른 종목군들은 밀림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 실적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성광밴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유화학 관련한 매출이 더 크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받는 건 조선 기자재 쪽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제 조선주들이 주목을 받게 된다면 그래도 조선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여주지 않을까 수급적으로?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기자재 쪽에 관련해서는 그 수급이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진 않을까? 아무래도 근데 변동성 자체는 조선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 기업들, 대형 조선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HD 현대중공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하나오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산 쪽에 엮여가지고 MRO 쪽에도 진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LNG 선에 대한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을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탄력도의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저는 성광밴드라든지 우리가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본행제 쪽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업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로 엮여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을 때 그 밑에 있었던 뭐 SK하이닉스를 예를 들어본다면 한미반도체가 더 많이 올랐죠. 테크윙도 더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조선 기자재 쪽이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쪽으로는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신조선가가 2020년도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4년 동안 올라오고 있고요. 계속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2008년도에 신조선가 기준으로 피크를 찍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이번 슈퍼사이클의 장점이 뭐냐면 기간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이 종목도 가고 저 종목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작은 종목이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광밴드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대까지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또 시장에 관해서 좋은 분석들 해주셨고 또 탑픽 종목까지도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